우리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언약의 여정 걸어가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리 서밋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몸찬 친구들 찬양 경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 반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친구들 부르고 있나요? 지금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경비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또 필리핀 선교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리핀 선교시 예배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시공과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필리핀 지역에 임하여 주셔서 필리핀 살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237과 또 5천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동일하게 이곳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쪽에도 이쪽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에 집중하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직 뭐 다 못 이은 친구는 보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민이도 찾았나요? 외울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준비됐으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네, 찬송가 452장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찾는 것은 손으로 찾아주시고 자 눈과 입은 오늘도 찬양으로 드릴게요. 네, 내 모든 소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최경미 스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완전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감사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로 홍명식 선교사님을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비대면 전도의 시작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필리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유년부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사님과 부장 장로님 이하 모든 교사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24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저희들 유년부 예배는 중국에서 또 우리 필리핀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동시 실시간 우리 예배를 좀 드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좀 세은이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필리핀에서 또 홍명식 선사님 들어와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게 237과 5천 종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능력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분 둘 찾았으면 계속 제가 말을 해야 되고 멘트가 이제 할 멘트가 다 떨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정민이 찾았어? 우리 성경책은 뒤 앞에 있는데 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장로에게 보여주던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예수 부활하셨네.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신 주님을 또 우리 또 예배로 또 인도 받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우리 힘있게 필리핀까지 들리도록, 승산인 기회 들리까지 들리도록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 세우니라 하시니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영적 섬이라 말씀으로 뭐 선교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천년의 응답한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랜던트들 아까 우리 봤던 필리핀에 거기 새로 지어진 교회 이름을 어제 선교사님이 부탁하셨는데 공모합니다. 그래서 상금도 선교사님께서 아주 필리핀식 상금 아주 준비한다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전통 가옥을 가옥에 살 수 있는 티켓을 드릴까 싶은데 우리 교회 이름 센터 이름 우리 그땅 센터 뭐 이렇게 또 있는 것처럼 이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천년의 응답받을 우리 필리핀 응답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름 올려주시면 선교사님께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의 응답을 받는 영적 섬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전 그 이쪽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전 우리 중요한 현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현장을 놓고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는데 되게 커요 땅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매주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태양이 너무 따가워서 막 타요. 지금 막 보통 날씨가 낮에는 한 40도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선교사님이 되게 기쁜 것은 그곳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이 아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아마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할 단어를 하나 꽉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천년의 응답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하면요. 선교사님이 이제 본부 흘러가는 메시지를 쭉 듣는 중에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금요 전도학교 때 또 신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1년짜리 받는 게 좋을까, 100년짜리 받을 게 좋을까, 1000년짜리 받을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억을 이렇게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거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짜리 응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내려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한 6시 되거든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제 계속 그 이제 현장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그 땅을 쭉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나 혼자만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선교사님 그 뒤에 배경에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동일하게 이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렇게 쭉 거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천년의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뭐 1년만 있다가 있어질 현장이 아니라 천년 동안 그 현장에서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는 그런 현장이 되려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교사님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성교사님이 믿을게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하니까 없던 것이 다 존재하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천하의 바보겠죠. 그죠? 선교사님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는 뭔가 모자란 게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최고의 바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믿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요, VIP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또 훌륭한 어떤 군인, 장군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VIP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VIP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건 서밋은 최고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산 꼭대기 최고 꼭대기 보고 거기를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영적으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누구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가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유일하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는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길 자예요. 그리고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막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막 이래 업신여기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셨고 또 만약에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세계는 자꾸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VIP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도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돼요. 결국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다라고 결론 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에 반면에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답을 내린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요? 사단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사단이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은 먹고 자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VIP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 선교사님이 그 속에 기도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필리핀 기도제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로님이 선교사님, 이 필리핀에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때 선교지에 와서 인턴십을 받고 더 선교와 전도에 마음을 담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딱 뭔가 간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계속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 하나하나가 또 우리 랩런트 유년부 친구들의 하나하나의 그 기도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사님은 처음에 그렇게 큰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랩런트 키우고 신학교 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인턴십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조그만 장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고로 선교사님이 잡은 땅의 크기는 한 1,000평이면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땅을 파는 사람이 자꾸 땅을 더 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셌는지 영적 서밋의 기도가 너무 셌는지 그래서 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큰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중요한 일들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현장에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VIP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또 랩런트가 와서 인턴십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꼭 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유년부 친구들을 영적 서밋으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영접되고 믿고 체험된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친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만 적지 영적으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얼마든지 아주 높은 곳에 계신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영적 서밋이라고 선교사님은 믿고 있어요. 아,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그거 들을 때마다요. 와, 우리 하나교회 유년부 친구들은 정말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거 몰랐거든요. 나이를 먹었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에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지금 그 여러분들을 돕고 기도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들, 하나교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요, 그때 그 선생님이 기억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과 그런 선생님들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영적 서밋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 안디옥 교회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두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면 여러분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감히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한번 선교사님이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똑똑해서 그거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실상이 중요합니까? 허상이 중요합니까?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친구들 아실까? 실상은요, 내가 있던 없던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성령 이런 것들이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허상은 선교사님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중요하죠? 허상과 실상 중에? 아, 그거야. 당연히 실상이 더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1년짜리 응답 받는 게 좋아요? 1000년짜리 응답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1000년짜리 응답 받는 게 좋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10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렘넌트 7명이 했던 그 사역들이 두고두고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라도 계속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성경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절대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식으로. 그래서 제자들도 안 믿고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랬어요. 아, 그거 참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아, 그런 친구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친구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살게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음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요. 사단한테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사단한테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에요. 그분만이 이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여러분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꼭 이거 믿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요 안디옥교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잘 따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진짜 렘넌트 맞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꼭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는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곳에 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천년의 응답하고 거리가 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을 VIP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년의 응답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하기 위한 사람인가가 아닌가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활주일날 천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며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공부는 잘할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실패합니다. 얼마 전에요. 여 필리핀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학교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요. 총을 들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막 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본인도 총으로 팍 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성교사님이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 이거 복음 모르고 전도, 성교 이거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팍 들었어요.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면 뭐예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전도와 선교가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도 잘 못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무서움을 느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것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가요. 이러면 안 되죠. 그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 생각하고 막 다른 거 놀러 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망하지요? 왜 실패하지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거 안 믿어서 그래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VIP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였을 때 천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237과 5천 종족과 그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조금 있으면 거기 필리핀 현장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 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막바지는 아니지만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는 이번 달이 필리핀 선교회의 마지막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주관을 하시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인도받을 거예요. 그리고 한 8월달, 9월달 되면 다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말씀 정리할 거예요. 천년의 응답받을 영적 서밋을 하셨는데 바보, 혹시 난 여기 바보예요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서정민 바보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 바보라 했어요? 선교사님이. 윤세민 바보? 누가 바보라 하셨지? 글자 몰라서 바보 아니라 했잖아요. 뭐 모르면 바보라 하셨어. 하나님의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바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유년부에는 바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진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자, 1번 복음 적으세요. 1번 복음. 우리 들었지요? 자,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천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 자, 복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죄라고 해요.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해방 주신 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 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멸하기 위해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천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천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13장 2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복음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일 시키실까? 복음 전하는 일 시키시겠죠? 그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실패하고 내 생각 따라간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천년의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죠? 자, RT 미션. 자, 우리의 정체성. 전사님도 지난주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보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라 하셨어요? VIP. Very important people.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셨죠? 우리도 이제 필리핀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자,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천년의 응답받을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지금 이 시간 필리핀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시공간 초월하고 237의 빛이 임하고 우리 유년부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든든한 배경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모스타. Magandang umaga, remnant. So today, we will be talking more about the Philippines. 오늘 또 필리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e do that, let's remember the covenant that we hold on for the Philippines, the land of the Philippines for 24 hours.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필리핀에 대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필리핀 그 땅 24 언약 붙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remember our Tagalog words. First,
When you want to say hello, you say 고모스타. 같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 고모스타. When you want to say good morning, 마간당 오마가. 고마간 오마가. You want to say good afternoon, you say 마간당 하폰. 마간당 하폰. When you want to say good evening, you say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And when you want to say thank you say 살라맛. 살라맛. You want to say goodbye? This is a new word. 오늘 새로 배울 단어인데 안녕. Goodbye. Goodbye is 파알람. 파알람. So I hope you remember these words more and more. Because this will be very important going to the Philippines. 오늘 새로운 단어까지 잘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ow, let's go. 따라. 따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따라. To remember more about the Philippines, let's remember the three main island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에는 세 가지 섬이 중요한 섬이 있습니다. We have Luzon, Luzon, Visayas, Visayas, and Mindanao. Mindanao, 세 섬이 있습니다. And let's remember that the Philippines is a tropical country. 네, 필리핀은 열대 나라입니다. So all year round, it's hot. 그래서 대부분이 더운 날씨입니다. But actually,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is, Philippines has so many wonderful places to go. 하지만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1년 내내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The Philippines is known to so many tourist places. 필리핀은 정말 많은 유명한 관광지 명소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Let me introduce some. In Luzon, 루존에는 So we have like this kind of places.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Mountains and seas. 산도 있고 바다 예쁜 바다도 있고. Rivers and lakes. 강이랑 호수도 많이 있습니다. From Visayas, we have this kind of places. 비사야는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We have these hills. 이런 높은 언덕도 있고요. Caves. 동굴도 있고. And like beautiful beaches. 아름다운 해변도 있습니다. And in Mindanao, we have like falls. 빈단에는 폭포도 있고요. Rivers. 강도 있고. And actually, this another one is a volcano. 그리고 화산도 있습니다. So anyway, Philippines is really beautiful country. 필리핀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And Filipinos are happy people.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But why do we need to go to the Philippines or reach out the Philippines? 하지만 왜 우리가 필리핀에 가야 할까요? Why? 왜? Actually, Philippines is a land of enriched tribes. 필리핀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Luzon, Visayas, and Mindanao, these are like tribes that are enriched still, and they did not listen to the gospel yet.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필리핀은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족 종족들 전도 종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Another is Philippines is in deep religion. 그리고 필리핀에는 깊은 곳에 많은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s you hear in our mission conference song, 우리가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면, the countries, the people are just following religion.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And Philippines is one of that. Sorry. Philippines is one that is really following religion.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종교를 하나가 되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In the Philippines, Roman Catholic is the biggest.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이 대부분 사람들이 카톨릭을 천주교로 믿고 있습니다. There is Muslim. 무슬림도 있고요. Buddhist. 그리고
불교 있고요. And other religions. 그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And if we go back, Philippines worship these things before, and actually until now, they are worshiping these kinds of things. 필리핀 아직도 이런 종교들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They believe that celestial bodies like stars and moons are objects of reverence. 그래서 아직도 필리핀 사람들은 달이나 별 같은 이 천재성을 믿고 있고요. 그게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They believe in spirits and supernatural entities. 그리고 아직도 필리핀 사람들은 모든 자연에 그리고 동물의 영혼과 초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Philippines worship carved idols. 그리고 이렇게 조각된 신상들을 믿기도 합니다. Philippines have these amulets that they believe has power.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적들을 믿기도 하는데 이 부적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And Islam is the first religion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이슬람이 사실 필리핀의 첫 번째 종교였습니다. That's why many people, Philippine people, are Muslim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을 섬기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Mindanao. 특별히 민다나오 섬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믿고 있습니다. But in 1521, 하지만 1521년에 The Spaniards came and introduced Catholicism. 네,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침략하면서 가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first worship happened in Cebu. 그래서 세부에서 첫 번째로 이 가톨릭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people this Holy Week in the Philippines are doing these kind of things.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부활절 이전에 지금 홀리 위기를 부리는 이 시즌인데요. They are reenacting what Jesus did.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자기들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And they think if they do this, their sins will be forgiven. 예수님이 고통 받았던 거 똑같이 받으면 자기들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But we know that it's not the answer, right?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People do this penitence.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They're like making scars and then making it like be bloody. 그래서 채찍으로 자기들을 실제로 치기도 하기 때문에 때리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됩니다. So they believe that they can be forgiven if they do this.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And some other people are being crucified on the cross.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기도 합니다. They really do the crucifixion of the, like what Jesus did.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게 실행하기도 합니다. But can sins be forgiven with this?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We know that it is not the answer. 네, 절대로 이렇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But Philippine people doesn't know.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Also, Buddhism and Hinduism is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이 필리핀에는 이제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Knowing that the Philippines is under religion, deep religion.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종교 속에 있는 걸 안다면 We know that the Philippines really should 우리는 receive Jesus as the Christ. 우리는 정말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As we know the answer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that Jesus became the true prophet, true priest and true king. 예,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We know that the Christ is the only answer for the deep problem of the Philippines.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가진 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And if we can really do me 24 hours, field 24 hours, and church 24 hours, 그래서 우리가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 기도할 수 있다면, the Philippine Island. For 24 hours praying about the Philippines. 그리고 필리핀 현장을 두고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truly Philippine can receive Christ.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And truly, Philippine can be healed from religion and disasters.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과 저주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Finally, for the mission, this is the same mission. In your summit time, you imagine yourself going to the Philippines, and from what you have learned today about deep religion in the Philippines, how can you really share Christ to the Philippines? 지난번이랑 똑같은 미션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오늘 배웠던 필리핀에 대한 종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고 입에다가 손대고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감사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광고 짧게 할게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집중 훈련합니다. 주부 한번 봅니다. 수요일까지 등록하셔야 돼요. 해비 1만 원, 윤쌤이 꼭 참석하세요. 자, 해비 1만 원입니다. 수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집중 훈련합니다. 일정은 교사 모임을 통해서 정한 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랩너트 집중 훈련 마치고 교사 집중 훈련, 교사 팀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일정 조율하셔서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짧게 고가 지도해 주시고 바로 10시 30분에 임시교사 모임 갖겠습니다. 유년부실로 다 모여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험 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잘 기억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쓰기대에 시험 칩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전하신 바 꼭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홍명시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리자 집사님, 최다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 저금통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서우동 선생님 다음 주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 두 명 있어요. 자, 우리 최성현 랩런트 일어나 봅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 부활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유주 랩런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와, 유주도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해주시고 예배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는 멋진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갈 때는 부활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유년부에서 명품 간식, 1인 포장 간식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한 개씩 우리 선생님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간식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랩런트만 좀 챙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0시 30분에 바로 임시 교사 모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세요.